여성이라는 존재가 여자 자체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. 천편일률적인 어떤 외적 아름다움보다는 자신의 어떤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여성, 그런 여성이 정말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어요. 이번 작업의 주제가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란 주제인데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냈나요?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여성의 근원적인 볼봄과 추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서 그 집중하는 모습, 그 순간이 저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사회 잣대로 보지 않고 스스로가 정한 기준에 맞춘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여성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.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. 그래서 그 셀카 속의 여성들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과감하고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소통 수단으로 생각을 했고요. 어떤 도전을 할 때나 무엇인가를 성취할 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순간들이 가장 여자를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.